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종목 소개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마찬가지로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고요.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링크 역시나 보내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오늘도 두 전문가님이 들고 온 종목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제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에 최초로 패널을 이송용 로봇가 도입이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제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장비는 반도체 세정 장비이지만 산업용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9년부터 자체 로봇 생산을 준비해서 2019년부터 6축 관절의 소형 로봇 브랜드 제로를 처음 선보였고 이후 수평 다관절 로봇 스카라, 병렬형 로봇 델타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인 카페 커피의 바나다에도 이들 로봇들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이제 로봇 사업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굳건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장비라는 기본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로봇 산업도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테마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안간 종목 중에 하나다, 숨겨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모두 다 제우스의 고객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2020년에 182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21년에 249억, 작년에는 3분기까지만 해도 31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실적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보시면은 조금씩 저점을 올리는 형태의 채널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눌림목에서 한번 눌림을 주고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을 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벌써 한 8% 넘게 올라갔으니까 확실히 로봇 테마에 좀 엮여있는 상황이고 오늘 어쨌든 올라가고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줘서 한 26,000원대 현재 27,950원, 28,000원 정도 됐으니까 한 26,000원 정도로 조정을 주면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여기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면은 전고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도 33,000원입니다. 33,000원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밑에 있는 하방,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을 올리는 라인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24,000원 정도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 출전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로봇 산업까지 엮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인데요. 로봇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이 로봇 관련주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잘 보셔야 되는 게 재무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주쌤한테 종목 상담 오는 거 보면은 유진 로봇, 휴림 로봇 어떤가요? 네, 이런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적자 기업들이 이렇게 좀 테마적으로 좀 강세 흐름 보일 때 종목들이 더 빨리, 더 높이 뛰긴 합니다만 지금이 또 어떤 시점인가요? 아직 3월 회계감사 시즌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까지도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된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혜성 TPC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SBB테크가 로봇 감속기 관련주로 높은 상승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감속기가 로봇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 역시도 국내 유일이라는 또 밈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내 유일의 고정밀 사이클로드 감속기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쌤 관점에서는 약간 제2의 SBB테크를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적인 부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실적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기존에는 계속해서 신사업 그리고 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기업에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좀 있었어요. 영업이익적으로.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대기업 쪽에서 이러한 기업들 인수합병하고자 하고 지분 투자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그만큼 수요가 지금 생겨나가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돌아선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증가 추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지금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약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어떤가요? 과거에 최고가 2만 원 구간 찍어주고 나서 주가가 하락으로 낙폭 구간을 키우다가 지금 추세 전환이 이번 연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락 추세선을 깨기 시작한 초입구 구간에다가 특히나 지금 월봉상의 강한 중장기 이평선 이런 이제 구간들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월봉상 봤을 때 지금 구간이 N자 파동으로 양 패턴으로 해서 시세를 강하게 지금 내뿜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종목 대응하기에도 나쁜 시점이 아니거든요. 짧게 단기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성 TPC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손절가를 7,200원 21선 구간대 기점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주봉상 보면은 N자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1차 매물대 구간이 9,000원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00원 구간이 지금 가장 좀 강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9,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2차 목표가가 이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주식 빅리그 본방 사수하시면 주쌤이 계속해서 또 리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